이 레시피는 실제 대구의 유명 고기집에서 사용하는 레시피입니다. 무채무침을 만들어 보시려면 여기 붙어주세요. 무 1.5kg를 채 썰어 준비합니다. 채칼 말고 칼로 도톰하게 써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. 채칼로 하니 물이 많이 나오고 물러지네요. 물 1리터에 소금 3큰술을 넣고 잘 섞어서 물을 30분간 절여주겠습니다. 그 사이에 양념을 준비해주세요. 양념은 젓갈을 넣지 않고 호불호 없이 만들어줍니다. 개인 취향에 따라 젓갈이나 식초를 넣어주세요. 고춧가루 8큰술, 마늘 3큰술에 생강 1큰술, 미원 1큰술, 유슈가 1큰술 넣어주세요. 대파도 한 대 정도 쫑쫑 썰어 준비합니다. 절여놓은 무채를 헹구지 마시고 손으로 살짝만 짜서 볼에 담아주세요. 준비한 대파와 양념을 넣고 골고루 묻혀주겠습니다. 잘 묻혀진 무채에 통깨도 뿌려주고 반찬통에 담아두고 시원하게 드세요.